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밤에 비가 시작되어서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강한 햇볕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덥겠고 특히 동해안 지방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국 남부에 상륙하며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호 태풍 마트모로부터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어 이번 주 목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진도 부근 4호 해역은 구름 조금 있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도 약하고 파고도 낮아 해상 상태는 대체로 야공하겠으나 안개가 낄 때가 있겠습니다.